안녕하세요. 미국에서 정비 일을 하고 있는 아재입니다. 전원 영상에서 이 차량에 있는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이상한 현상들을 보여드렸는데, 지금 그 시트 컨트롤 모듈하고 AC 컨트롤 모듈 교환했습니다. 교환하고 테스트했는데 정상적으로 다 작동을 하고. 아마 요 컴퓨터를 직접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텐데, 여기 보시면, 요 부분에 지금, 이물질이 들어와서 있는 거, 육안으로 확인이 되고, 보시다시피 컴퓨터 그 안에 칩들은 굉장히 작아요. 제가 지금 손이 이 정도 사이즈니까, 뭐, 손톱보다도 작다. 이런 칩 단자 하나하나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, 뭐, 이런 이물질 정도로 들어가서 그런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. 자, 혹시 또 컴퓨터 내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